여기는 저 뭐야 사이프러스 마운틴 쪽인데 여기다가 일단은 이렇게 차를 세우고 그 와이프 차를 타고 그라우스 마운틴 쪽에 가서 이쪽으로 다 올라오려랍니다. 자, 여기가 클리블랜드 댐입니다. 클리블랜드 댐. 그래서 지금 출발합니다. 저 마나라가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분이네. 오케이, 렛츠고. 오, 여기 클리블랜드 댐인데 여기는 뭐 화장실도 안 여네. 여기 클리블랜드 댐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저기 라이언스 마운틴 보이네요. 그리고 그라우스 마운틴 곤도라. 오늘은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원래 일을 하는 날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 BC데이예요. BC 시빅데이인가 그럴 거라고. 그래서 노는 날이라 오늘서부터 이렇게 저희도 일 안 하고 놀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댐인데 솔직히 옛날에 여기도 몇 번 와봤는데 바덴 파월 트레일 가는 건데 여기는 지금 바덴 파월 트레일의 그 뭐라 그럴까 소위 말하는 섹션 3이에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와, 여기 정말 멋있게 생겼네. 저거 내가 왔었나? 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긴 왔었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고. 어제부턴가 물 그 쓰는 거, 그 잔디에다 물 주고 그러는 거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거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비가 계속 안 왔거든요. 상당히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클리블랜드 댐. 클리블랜드 댐인데 뭐 뻔합니다. 일단은 찾았어요. 바덴 파월 트레일이에요. 여기 바덴 파월 트레일. 일단은 찾았습니다. 일단 일로다 쭉 가야지 뭐. 일단은 여기 인증 하나 해놓으려고요. 바덴 파월 트레일. 약간 이제 어떻게 트레일 이렇게 금방 산길로 바뀌지? 다른 길 이렇게 큰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큰 길이 있는데 조그만 길로 바뀌네. 뭐 일단은 10년 이상 됐으니까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여기 바덴 파월 길인데 여기는 웨스트 밴쿠버 그냥 길가네. 그 뭐야 60955. 버스 정류장인데 그 글랜모 파크라 그럽니다. 이쪽이 그냥 뭐 주택가야 산길이네. 저 이쁜 돌 언덕이네.
올라가서 좀 쉬자. 저 앞에 보이. 저 돌길로 가는 거 아니겠지? 무슨 주택가가 이렇게 돌길이 산길이야. 안될 것 같아. 바나마 바나마도하고 세인트 길리로도. 아유 저 언덕 올라가는 거 맞네. 아유 저야. 언덕 올라가는 거 맞아. 분명 곰똥인데. 이야. 저 위에 올라가서 좀 쉬자. 아, 또 올라가는 길이 있긴 한데. 그래서 잠깐 쉬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웨스트밴 산골짜기 주택가를 지나서 이런 숲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산길이네요. 오케이. 차라리 산길이나. 아, 저기 노스밴, 웨스트밴 이쪽에서 보는 바다지, 바다. 또 옛날에 왔던 데야. 여기서 돌리방스 넘어가는 거네.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꽤 높은 폭포인데, 아이, 핸드폰 가지고는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네. 저기 지금 상당히 높은 건데. 와, 여기도 생각나지. 저 밑에가 뭐, 일단 산 밑에 갖고, 와, 요거 생각납니다. 저쪽에 저 나무로 다 왔었어야지. 여기, 스카이라인이구나, 여기도. 그 다음에 바덴 파월 트레일 This way. 이 산길치고는 이런 길로 다 계속 가네. 이게 아니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길이 꽤 기네요. 아, 옛날에도 이런 거 있었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길이 이렇게 맞는 거니까. 아 시원해.
크로스오버 트레일 인터미디트 바덴 파워 트레일 디피컬트 뭔가 좀 어려워지나 본데 그래도 뭐 가봐야지 가보겠습니다. 어이 그래도 숲속이라 시원하네. 아마 거의 다 가서는 거기 이제 막 스키 타고 그러는 데가 있어가지고 뻥 뚫려서 아마 엄청 더울 거예요. 일단은 가봅니다. 길 좋네. 한국말로 이런 걸 오솔길이라 그러나? 정말 좋습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걷기 좋다 하기보다도 일단 그늘이 지고 옆에 물 흐르네. 아휴, 기가 막히네. 컨디션이 좋은 거겠지? 그냥 보기 좋아 보일 때는 일단 컨디션이 좋은 거야. 어디 보자. 자, 바덴 파월 트레일 크로스 컨트리 파킹 랏 2.3km.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네. 오케이. 2.3km. 렛츠고. 렛츠고. 트레일 메인테넌스. 나이스 원. This is a very remote area. But the It will stay here, at least, I think, 100 years. Very nice. Very nice job. The West Lake. Okay. 2.1km. 많이 왔네, 또. 파킹락까지 2.1km 남았으니까 많이 왔습니다. 이게 한 9km나 10km 정도 되는 트레일인데 2.1km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생각 없이 걷다 보니까 많이 왔네.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예. 아까 저 주택가 지날 때는 거기는 햇빛이 있어서 상당히 더웠는데 지금은 이 산길이 되나서 나무가 많이 가려지니까 좋아요. 마을 하자마자 햇빛 나오네. 아이고야. 아, 저거 누가 쌓았나 보네. 오케이. 이것도 또 랜드마크네. 오케이, 저기 또 이정표가 또 있습니다. 쭉 올라가 볼게요. 레이크 크로스컨트리 다운힐 알파인 홀리반. 오케이, 바덴 파월 트레일. 이게 루프인가 보네. 이렇게 해서 크로스컨트리. 아, 노르드 크로스컨트리 이게 루프야. 그러니까 여기가 루프 이쪽에 왔으니까 퍼스트 레이크 앤드 홀리번 났지. 400m. 오케이. 1.3km. 많이 왔네. 와, 이게 지금 상황상 봐서는 이게 퍼스트 레이크고 저쪽에 보이는 게 홀리번 낫지입니다. 홀리번 낫지. 이게 퍼스트 레이크. 오케이. 좋다네. 야, 여기 아무도 없네. 오케이. 오케이. 예, 얼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퍼스트 레이크, 예, 홀리반. 겨울에 와도 멋있는 데라 이거지. 오케이. 아, 웨스트 밴쿠버 포레스트 서비스. 크로즈드. 크로즈드. 이 뭔가 나온 것 같아. 이젠 여기 대우가 있다고 계속 써 있네. 사이클러스 나오고 여기에 근데 노르딕 에리얼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들고 이 길로 돌아가면 되는 거구만.
뭐 이렇게 발전했냐 아저씨들이. 자, 기대 여기 두 갈래인데 저거 아니면 요건데. 오케이. 아, 거의 다 온 것 같아. 하이킹 트레일 언니, 홀리반 라치, 웰컴, 홀리반, 사이프러스, 파킹 랏. 오케이. 자, 여기가 지금 조금 저렴했네요. 홀리반 라치에서부터 그 노르디 파킹 랏 가는 길이에요. 한 150m 정도 남았으려나? 가는 길인데, 아주 저렴했네. 일단은 내 앞에 차가 두 대가 더 있었는데, 지금은 몇 대가 더 있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러다 지나간 사람들은 못 봤는데. 아, 파킹 랏 다 왔고, 지금 시간이 9시 31분. 그러면 2시간 25분 정도? 생각보다 짧네. 다 왔습니다.